내 얼굴 너무 심각해. 너무 리얼한 거 아니야? 저는 지금 수진이 언니 집인데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배고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징어 이거 한번 먹었잖아. 맛있다. 오늘 브이로그 노잼일 것 같아. 요양이랑 어쩐지. 내가 너무 말이 없어. Thank you. AJ 시니컬. PPL이네. 어허. 잘 먹겠습니다. 이미 먹고 있어. 근데 지금이 완성샷이에요. 치킨은 뭐야? 따뜻하게 먹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씻고 나왔는데 며칠 동안 왔었지? 4일 동안 왔어. 머리를 4일 만에 감는 거거든요? 근데 세수는 그동안 계속 해줬어요. 어쨌든 지금 기초를 해줄 건데 기초를 제가 요즘에 피부 컨디션이 되게 괜찮아져가지고 쓰는 제품들을 집에서 챙겨왔어요. 우와. 그리고 젤라 언니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장 시찌 잠옷을 만들도록. 이것도 시찌예요. 이 잠옷 생각보다 많이 물어보더라고 사람들이. 요즘에 또 쓰고 있는 거 아임프롬 피그 부스팅 에센스 이거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속라인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화과 라인 쓰고 있는데 이게 되게 좋아요. 허니 마스크를 깡나언니 때문에 처음 써봤는데 그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무화과 라인에서 스크럽 그 팩이 있는데 그것도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이게 딱 시딩으로 왔길래 써봤는데 제가 원래 이런 좀 부스팅 에센스 같은 거를 잘 사용을 못하거든요. 근데 얘는 굉장히 순하고 촉촉해요. 피부에 되게 막 쫀쫀하게 다 스며드는 느낌? 아, 나 뭔가 지금 딱 화면에 보이는 얼굴이 내 옛날 얼굴 보는 것 같아. 그리고 요즘 계속 엎드려 자느라 피부가 다시 붉어지고 있어. 베개에 자꾸 닿아가지고 이렇게 두드려주고. 아, 이게 너무 촉촉해. 그리고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이것도 완전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영업하고 있는 템이잖아요. 제 주변 사람들이 이 웰라쥬 앰플 안 쓰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너무 좋아 진짜. 이렇게 두들두들 해주고 닥터지 더 모이스처 베리어 데일리 로션. 이거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잘못 갖고 온 것 같긴 한데 얘도 되게 괜찮아요. 근데 얘는 써본 지 얼마 안 되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좀 무거운 제형의 크림을 못 발라가지고 이런 로션 제형 바르고 있긴 한데 얘가 아주 묽은 로션인데 수분 공급이 되게 로션치고 잘 되는 것 같고 유분감도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가볍게 바르기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닥터지 이거 받자마자 폼클렌징을 썼는데 피부가 막 진짜 난리가 난 거야, 뒤집어지고. 근데 그 로션은 또 잘 맞아. 그게 왜 그럴까? 제가 엄청 자주 쓰는 립밤이 수진 언니 집에도 있어서 이 립밤을 또 발라줄 거예요. 너무 좋아, 이거. 이거는 립리프 스티밍 립 마스크. 어머! 아내가 왜 다 이렇게 됐지? 아, 가방에다 넣어서 아내가 다 이상해졌어. 어쨌든 브링그린 토너 패드 요거를 지금 요쪽에 살짝 열감이 있어가지고 얹어주고 나서 머리를 말려줄 거예요. 이 토너 패드는 정말 너무 시원해. 열받았을 때 딱 해주면 너무 좋아요. 화났을 때. 안녕. 그리고 토너 패드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메이크업 첫 단계에만 써야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꼭 그렇지 않아도 메이크업 단계 다 끝나고 이렇게 얹어주는 것만으로도 수분 공급도 충분히 되고 쿨링 효과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첫 단계에서 토너 패드 얹어주는 거는 가끔 가다가 약간 좀 피부가 되게 건조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기초 바르는 타이밍을 놓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이런 식으로 기초 다 끝내고 이렇게 얹어주는 거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언니 나는 머리 말리고 올게. 안녕. 언니를 소개해주도록 할게요. 어우 집이 너무... 아 왜 이래? 머리를 안 감아서 안 돼. 집이 너무 더러워. 모자이크 해줄게요. 안 돼. 모자이크 하지 마.
안녕. 언니 나 방금 방귀 꼈어. 빠이. 아 맨날 방귀 끼고 도망가. 안녕. 어 냄새 좀 많이 난다. 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언니네 집만 오면 살 쪄갖고 가는 거 아니야? 한 개씩 먹을 때도 맛없는데 이렇게 같이 하니까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다. 냠냠냠. 돼지 같아. 화면속 내 모습. 언니 이조명 진짜 예쁜 거 같아. 정보 좀요. 그 가격도 별로 안 비싸. 어디서 샀어? 오너레지? 너무 예쁜데? 이 안에 전구랑 이렇게 같이 되는 게 너무 예쁘다. 벽이 엄청 예쁘죠? 화면 속에서도 되게 예쁜데? 그리고 이름도 아빠가 만든 조명이야. 의자에 옷이... 의아호. 그러니까 이 의자에 등받이가 너무 두꺼워. 전 게임을 할게요. 요즘 자주 하고 있는 게임. 수진이 언니랑 같이 있으면 안 돼. 왜? 자꾸 이런 거 이상한 게임을 중독시켜. 그러면서 정작 자기는 안 해. 난 쿠키런 킹덤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어. 근데 어려워. Unbelievable. Chic. High fashion. 어려워. 이건 리얼 뒹굴 일상이다. 사람들이 나한테 뒹굴뒹굴거리는 일상 찍어달라고 했는데 진심 코로나 하고 내가 집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찍을 게 없는 거야. 뭔지 알지? 영상에 나 노출할 게 없어. 내용이 없어. 내 일상은 노잼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이 게임 한 사람 아무도 없나? 많겠지? 그치? 좋은 소리가 들렸어. 어떻게 알았어? 무지개 떴어. 이 졸리지 왜 이렇게? 이방 오면 졸려. 이방 너무 마성의 방이야. 아니 수진이 언니네 집에 오면은 언니네 방에 와갖고 잠깐 누워있을까 하고 누워있으면 그냥 그대로 3시간 자. 까! 헐. 따! 으 제발. 잼라. 옛날 사람 친해. 잼라? 잼라 아는 사람 있을까? 와 얼마 만에 깨는 거니? 나 이거 한 20판 한 것 같은데? 내가 여기에 쓴 하트만 몇 개야. 어려운 거 나왔다. 거울 해봤어? 아 언니 아직 여기까지 안 갔지? 처음 나왔어 거울? 응. 우와 새로운 그게 나왔어. 그 역전하고 난리야. 질투 나니? 이게 바로 끈기의 차이라는 거란다. 웬일이야. 게임을 그렇게 오래 하고. 나 진짜 게임 이렇게 한 적 없는데. 아 썸네일을 뭐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 여러분 하이. 저 이사 2주 남았어요. 와 근데 시간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제가 이사 가기 전에 짐들을 이제 대충 다 정리를 하고 좀 짜잘짜잘한 것들을 사려고 주문하려고 담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좀 주문을 해야겠다 그러면. 나 근데 화면 속 내 얼굴 봐봐. 내 옛날 얼굴 같지? 지경지. 아 눈썹이 너무 없어요. 어우 허리가 너무 아파. 와 나 미쳤나 보다 진짜로. 왜 이래. 나 허리 진짜 아니랬는데? 계속 누워서 자서 그렇게 이상하게 자서 그런가 봐, 자기가. 그리고 생각한 게 있거든요. 제가 이사 가는 집이 지금 집보다 훨씬 작아져가지고 이제 화장품 방을 아예 없앨 거예요. 옷방이랑 게임방이랑 제 방 이렇게까지만 할 거고 화장품 방을 아예 없애고 이제 그 안방에 드레스룸이 있는데 그 드레스룸을 화장품 방으로 쓸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몇 년 동안 혼자 살면서 그 로망이었던 게 이제 화장품 방을 만드는 게 로망이었는데
생각보다 화장품 방을 너무 안 쓰더라고요. 그냥 그 방은 버리는 방 같아. 화장도 그냥 햇빛 그냥 있는 데서 아무 데서 하고, 화장대에서 하는 건 이제 기초밖에 안 하고, 뭐 화장품 진열하고 보고 이런 것도 잠깐이지 그 공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드레스룸이 공간이 더 작으니까 그 드레스룸을 안방에 드레스룸에 수납장 그 선반 같은 거 이제 사이즈 다 재가지고 이케아 가서 그거는 사서 수납함 얹어가지고 화장품 방으로 쓰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웬만한 거는 근데 다 이사 가고 나서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제 그 지금 사는 집에 사람이 살고 있어가지고 실측을 다 못 재고 나와서 그 사람 나오는 날에 딱 들어가니까. 언니 봐봐, 이런 거 두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이런 거 정리함 그냥 이런 거거든? 쓰에는 막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이런 것도 없고. 조금 있는데 위에 천 같은 거 하나 씌워놨어. 어제도 차에서. 왜? 소연이가요, 어제 차에서 방구를 꼈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났어. 진짜 토하는 줄 알았어 운전하다가. 토 안 했잖아요. 내가 집에서 너무 많이 먹였어. 명절 음식 먹고 그랬더니 얘가 아주 돼지란 하나. 맛있겠다. 근데 진짜 많이 시켰다. 이것도 시켰어? 아니 서비스. 진짜? 신기하네. 아 근데 왜 민트 초코를 줘? 헐 대박. 아 짜증나. 언니가 시켰지? 아 근데 안 시켰어. 바로 말해. 시켰지? 우와 민트 초코 맛있다. 어이없어. 이게 시키지 않고서 어떻게 민트 초코가 딱 오냔 말이야. 짠. 꼬밖에 안 보여. 그래? 꼬치. 꼬박치. 먹고 눕고 하다 보니까 나 아 떨어졌어. 맛있다. 던킨도넛이 커피가 맛있어. 뭐가 내 거야? 하나는 바바리안 필드고 하나는 딸기. 하나는 딸기. 내가 극혐하는 거네. 아 그래? 극혐까진 아니야. 조금 찢어봐. 아까 그거 좋아해. 바위. 부어를 말하고 시켜. 접시가 좋기. 가위바위보. 빨리 가져와. 지면 맨날 무시해. 이거일 과연 것 같아. 한번 잘라볼게요. 과연 딸기일 것인가. 다시 넣어. 그거 아닐 것 같았어. 왜? 왜냐면 잼이 더 묽으니까 더 납작할 것 같아. 두꺼운데? 아 여기 보이네. 이거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사실 제 이상형이 야구를 좋아하는 커피 앤 도넛 던킨 도넛. 짠하자. 여기로 와. 아 입에 안 닿게 해. 아씨. 일로 와. 아니 등 돌려. 도넛 터졌어. 너가 쳐서. 여기로 와야 돼. 짠. 아, 못 치지 말라. 이거는 올리브. 올리브. 아, 뭐. 아,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두 개를 한 번에 자르면 안 돼. 아. 이거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똥. 커피 먹고 바로 약 먹어도 돼? 야, 너 그렇게 나오니까 나 이제 전화도 못 받아 토할 뻔했잖아. 내가 다녀오세요 아버님 이랬는데 토할 뻔했대. 우리 아빠도 이러면 토할 일을 받는. 양구 엉덩이. 어? 어? 잘라. 아, no. 아니 왜 뺏기냐고. 난 너가 진짜 물 줄 몰랐어. 언니 반응 속도가 느리냐고. 아 나 화면으로 내 얼굴 봤는데 개극혐이야. 양구 엉덩이. 어? 어? 이거 어때? 이거 이쁘지? 게임방에 180 정도면 괜찮겠지? 너무 비싸. 뭐? 아니 미쳤어? 180cm. 야. 아 진짜 미쳤다. 나 전재산 5만 원이야 지금.
또 먹어. 지금 수진이 언니 동생이랑 같이 먹으려고 햄버거 시켰는데 저는 스낵랩만 먹을 거예요. 하이. 인사해. 완전 다이어트 식단이네. 아니 인사하라고. 아니 아 근데 사람들 알잖아. 그 제 메이크업에 영상에 가끔 쓰였던 BGM 있잖아요. 그 정보 좀 많이 물어봤었는데 사람들이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AJ 시니컬 치면 나와요. 다 알지 않았다 근데? 무야호 무야호. 아니 근데 다 알지 않아? 다 알걸? 아무튼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바로 에이슬의 친동생이에요. 브이로그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나중에. 나 브이로그? 응. 브이로그는 나도 근데 잘 못하겠어. 어디까지 보여줘야 될지를 모르겠어. 냄새 좀 많이 난다. 편집이 다 하는 거지 뭐 브이로그. 양구 엉덩이. 뭐야호. 라방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방? 그치 라방은 잘하는데 얘기하면서 풀어나가면 그리고 너가 약간 성격이 조심스러워가지고 라방하면 실수 안 할 스타일. 근데 너무 좋은 말이다. 무야호 무야호 무야호. 우와 맛있겠다. 소스 많이 달라할걸. 아이씨. 모자이크 누구세요 하는 거 아니야? 아 좀 누워야 그래 돼. 눕지마 진짜 언니. 왠지 알아? 그 마인드로 누우면은 아 내일 할까까지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안 되지. 누가 그렇게 해. 언니 언니 그러나. 아니야 난 안 그래. 뭐야 뭐 먹어? 안 먹는다며. 10개라고. 내가 10개 시키기 잘했지. 응. 뭐야호. 수진이 언니가 안 먹는다 자기 죽어도 안 먹을 것처럼 하더니 결국에 먹네. 역시 언니 내가 잘하. 우야호. 이제 이런 감성으로 가는 거야 누나는? 뭐? 언니는 나랑 있을 때만 이래. 혼자 있으면 절대 못 이래. 아니 나랑 있을 때도 그래. 아니 영상 찍으면 나, 절대 안 이러잖아. 나 진짜 개까불어. 영상 찍을 때 좀 그래라. 언니 영상 찍을 때. 나 소주 반 병씩 먹고 영상 찍을까 앞으로? 아니. 왜? 너 초콜릿 받았어 오늘? 나 성범이 안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진심 까먹고 있다가 오늘 오후 2시에 생각나. 뭐냐고. 나 작년에 왜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냐고 이럴 거면. 장장켜. 아, 소리 날지 몰랐어. 아, 나 역전해야 되는데. 나 이거 진짜 중독이야. 나 눈 감고 있으면 질끈 까먹으면 갑자기 여기에 있는 화면이 내 앞에 뜨더니 이 별 모양이 합쳐진다니까? 진짜로. Gorgeous. 이런 거 나오고. Gorgeous. 응, 진심이야. 리듬 게임이야? 아니, 퍼즐 게임. 그냥 그거 있지. 엄마들이 하는 애니팡? 어, 애니팡 같은 거야. 왜 하고 있는 거야? 아, 재밌는 시간 제한 없어. 애니팡 시간 제한이 있어? 응. 좋지 우와, 않은 게임. 이건 내 남캐고. 남캐도 있어? 응, 여기서지. 잠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지금 스킨케어 하는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응? 너가 대답해? 나한테 뭐라 어쨌든 이렇게 조명을 살짝 켜놨는데 이거 없으면 이래요. 너무 어두워. 그리고 지금 마늘이가 접종을 하고 이제 항체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발정기가 온 거예요. 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는데 그 발정기. 아 버렸어. 그래서 지금 너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어쨌든 지금 스킨케어를 하고 이제 잘 건데 첫 번째 단계. 어 마늘이 어떡하냐? 엄청 심하지? 일단 아임프롬 피그 부스팅 에센스 이거를 써줄게요. 그래서 워터 타입 에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물제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피부에 흡수시키기도 되게 좋고 제가 요즘에 밤에 피부가 진짜 건조하고 피부뿐만 아니라 온몸이 건조해가지고 무조건 촉촉하게 하고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런 걸로 일단은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줘야 돼. 또 요게 이제 스킨케어 첫 단계에서 발라주면은 그 다음에 바르는 기초들이 다 찰떡같이 먹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1단계로 발라줍니다. 오늘 제가 쓸게 이거 달바 슬리핑 팩을 하고 잘 건데 정말 좋은 성분들만 들어가 있는 슬리핑 팩인데 이 부스팅 에센스랑 궁합이 되게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건조하다 싶으면 스킨을 좀 여러 겹 레이어링을 해서 발라줘도 되는데 저는 딱 여기까지만 오늘은 일단 발라줄게요. 평소에 바르던 것처럼 또 웰라쥬 히알리아루로닉 블루 앰플. 얘는 오늘 조금만 발라줄게요. 오늘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그냥 좀 진정시켜준다는 느낌으로만. 요즘에 이 앞트임 복원한 지 제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눈이 벌어질까봐, 앞에가 다시 벌어질까봐 되게 조심조심해서 스킨케어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멍이 안 빠진 건지 이쪽을 누르면 좀 아파요. 그리고 흉살도 이제 엄청 많이 궁금해 해주셨는데 흉살이 처음에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점점 이렇게 좀 뭔가 생기는 것 같은 게 이런 부분 보시면은 약간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컨디션을 좀 타는 것 같아. 지금처럼 이렇게 피곤할 때는 좀 이렇게 조금 올라오는 것 같고 평소에 아무렇지 않을 때는 생각보다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슬림핑 팩을 해줄 건데 좀 마스크팩, 시트팩을 붙이면 또 떼고 자야 되잖아요, 버리고. 그리고 또 워시오프팩을 하면 너무 효과 좋긴 한데 또 자기 전에 또 씻어주고 자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요즘에 이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얘는 달바 워터풀 슬리핑 팩이에요. 얘가 되게 좀 독특해요. 이 안에 성분이 되게 독특해요. 화이트 트러플이 들어갔어요. 이게 흰서양 속물 추출물이거든요. 근데 트러플이 원래 약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딩으로 처음에 받았는데 진짜 특이하게 그 시딩에도 트러플을 오일을 같이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난 그거 처음에 바를 뻔했어, 진짜. 근데 그게 먹는 트러플이더라고요. 어쨌든 그 먹는 트러플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8종 히알루론산도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완전 이거 바르고 나면 다음날에 얼굴이 막 포동포동하고 되게 막 이렇게 막 터질 듯이 매끈매끈해 있거든요. 좀 오늘같이 팩을 하고 싶긴 한데 씻어내거나 떼어내기 귀찮다 할 때는 이거를 발라줍니다. 사실 슬리핑 팩이라는 게 진짜 좋은 제품을 듬뿍 얹으면 저는 슬리핑 팩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딱히 막 크림과 슬리핑 팩의 경계를 잘 두지 않았었는데 이 제품은 사용해보면 아 슬리핑 팩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딱 느낄 수 있어요. 약간 주름이 좀 펴지는 느낌이요. 이 봉투, 조그만 봉투 안에 아주 가득 담겨있는데 3mm가 담겨져 있거든요. 양이 적을 것 같잖아요. 이 위에 레이어링해서 바르는데도 남아가지고 목에도 바르고 엄청 발라요. 약간 고농축의 젤 타입 크림 제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달팽이에서 나오는 그 점액 알죠? 좀 그렇게 생기기도 했어요. 얘는 약간 흡수를 시킨다는 느낌보다는 내 피부에 균일하게 골고루 얹어지는 느낌으로 발라주셔야 돼요. 아까 처음에 제가 부스팅 에센스를 발랐잖아요. 그게 요거랑 같이 바르면 흡수가 더 잘 되는 느낌이어서 다음날 아침에 물 세안했을 때 피부 상태가 엄청 좋아져요. 원래 제가 슬리핑 팩에 약간 편견이 있어가지고 잘 안 바르거든요. 왜냐면 슬리핑 팩은 좀 너무 고용량일 것 같고 밤에만 발라야 되는 크림이니까 뭔가 안 씻어내면 찝찝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잘 안 바르는데 얘는 그냥 진짜 바르면 뭔 느낌이지? 그냥 진짜 고농축의 젤 타입 크림을 바르는 느낌이에요, 그냥. 다만 다른 점은 흡수를 시키고 안 시키고의 차이라는 점? 이렇게 엄청 듬뿍 발라줬잖아요. 근데도 지금 너무 많이 남았어. 항상 이게 남아가지고 처치곤란이야. 원래 이제 크림 바를 때는 흡수를 시키면서 바르잖아요. 그냥 얘는 이제 이대로 발라만 두면 저절로 이렇게 흡수가 잘 돼요. 그래서 이대로 냅둬주면 될 것 같아요. 좀 이런 식으로 한 박스 안에 12개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약간 어디를 제가 놀러 갈 때 스킨케어를 꼭 제 거를 챙겨가는 편이어가지고 좀 이런 식으로 그냥 한 개씩 한두 개씩 들고 다니면 너무 위생적이고 내 것만 쓸 수 있으니까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내일은 오랜만에 겟레디 위드미를 찍어야겠어. 저 내일 찍으면 처음 찍는 거거든요. 이거 눈하고 너무 떨려요. 나 진짜 많이 발랐는데 아직도 이만큼이 남았어. 이거는 제가 요즘 손등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여기다가 바를게요. 아 너무 푸석푸석해서 미칠 것 같아. 제가 그리고 그동안에 바이브랩을 못 발랐거든요? 왜냐면 이게 눈에 자극이 되면 안 돼가지고 눈에 해야 되는 거를 한 개도 못 발랐어요. 근데 이제부터 바이브랩을 또 다시 바를 거예요.
그리고 바이브랩은 마켓 언제 하냐고 여쭤봐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바이브랩이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아니어도 너무 잘 팔린 제품이에요. 근데 이제 저만 이 마켓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쫄라가지고 겨우겨우 일정을 얻어온 거서 정확히 언제쯤 진행한다라는 거는 말씀을 아직 못 드립니다. 이걸 한동안 안 발랐더니 눈썹이 진짜 그냥 연회색이 됐어. 이렇게 발라주고 저는 자러 가볼게요. 안녕, 자러 가볼게요. 불 끈다.